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국 보천시장과 손세화 시의회 의원, 기업지원과장, 가산면장이 관내 기업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점검을 위해 친환경 기업 프로팩을 지난 16일 방문해 생산라인 및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프로팩은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인증 EL724를 획득한 생분해 제품 전문기업입니다. 공장 견학을 마친 박영국 시장은 부모에게 이어받은 가업을 스위스 기업과 같이 장인 정신을 가진 제품 생산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고, 동행한 손세화 시의회 의원도 포천에서 세계적 기업으로 우뚝 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남경보 프로팩 사장은 시장님과 의원님의 응원으로 세계적 기업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환경은 우리 소유물이 아닌 함께하는 것이기에 친환경 소재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